저는 2020년 기준 12살인 초등학생인데요. 제가 검도를 다녀요. 그런데 혹시 호구라는 거 아시나요? 검도에서 쓰는 뭐 보호장구 같은 비슷한 건데 이제 그걸 쓰게 되면 다른 아이들과 대련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제가 호구를 써서 저랑 같은 학교 다니는 제가 추천해서 다니는 남자애랑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더 먼저 다녔는데 그 친구는 전부 다 잘한다 할 정도로 검도를 잘해요. 그런데 저는 검도를 좋아해서 하는 거지만 검도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아무튼 제 호구 쓰고 첫 번째 시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버버 하다가 걔가 이긴 거였죠. 그래서 좀 속상했고 첫 번째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느껴지고 뭐랄까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느껴져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. 그 친구가 이기니까 너무 짜증났는데 검도 끝나고 걔가 저한테 어떻게 너를 이겼지?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. 꼴도 보기 싫었고 열등감으로 비교하게 되더라고요. 다른 분들은 다음에 잘하면 된다 이러시던데 전 그게 안 돼요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도와주세요. 오늘 사연 보낸 분은 검도를 하는 여학생이군요. 내용 정리를 하면 내가 소개한 친구가 검도를 늦게 시작했는데 시합에서 사연 보낸 분을 이겨서 사연 보낸 분이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네요.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. 좋아하는 일이라고 뭐든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. 누구나 남보다 잘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사연 보낸 분도 남보다 분명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이긴 친구는 남학생인 것 같은데 신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힘이 세서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그 친구가 남자아이라서 조금 유리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엔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사연 보낸 분이 이기면 좋겠습니다.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